끝났다. 모든 배터리 다 모았어. 남은 시간은 30분. 아씨, 이렇게 되면 탐식이가 안 했던 마지막 트레이너랑 경기를 치르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건데, 계속 싸우고 끝날 때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다가 끝날 때까지 하지 않다가 마지막 이겼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군. 풀타이 관장은 퇴근한 것 같고, 아까 전기 타이도 도전한다고 했으니까 퇴근한지 확인해볼까? 오마이갓. 이상하게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. 아까 하늘 타입에도 도전했었으니까 하늘도 가보자. 삼식이가 보이지 않아. 도전하고 있다면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삼식이다. 10분 전. 봤나? 야간 소식 없네? 여기 왜 있던 거지? 어떻게 이걸 보냐 얘는? 대단한 녀석이야. 야, 삼식이 불체력감 묻겠나 보다. 삼식이 불체력감 묻겠나 보다. 여기도 퇴근한 것 같군. 퇴근한 곳이 은근히 많아. 현재 풀타입, 하늘타입, 전기타입 퇴근, 물타입도 아마 퇴근할거고, 에스퍼타입은 두번 다시 안가기로 했으니까 가지 않겠어. 퇴근은 하지 않았구만. 저 남은 시간동안 재검기를 레벨업해야겠다. 아깝다. 구경이나 할까? 보이지 않아. 대박이야. 삼식이 보이지 않은 상대와 싸우고 있어. 삼식이 보이지 않은 트레이너와 싸우고 있었어. EV 딱구리 졌다는 얘기 아니야? 이 얘기는? 난 이겼어. 초연봉? 벌써? 오케이. 삼식이는 불타입을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이는군. 삼식이는 풀타입이거든요. 시작 포켓몬이. 이긴 건가? 윈디. 일단 리자몽이 굉장히 좋은 포켓몬이기 때문에 얘네 레벨 안 보이나? 47 윈디 이거 59. 와 진짜 59짜리 어떻게 잡았냐. 아 사탕 먹인 거구나. 아 내 위그를 보니까 약간 알겠어. 워그를 보니까 좀 알겠어. 사탕 먹인 거구나. 열생마 50 리자몽. 야 리자몽 레벨 개올랐다. 리자몽 레벨 개올랐다.
졌나? 얘 질 것 같은데? 이상의 풀이잖아. 이상의 꽃이잖아 이제 남은 거. 남은 거 저거잖아. 나 렉 걸렸다. 아 이거 치료하는데 지금 텍스처가 안 보인 것 같아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루테야 나 너 구경해도 돼? 뭐라는 거야 삼시가. 내가 이미 있는데. 아야 구경 뭐라고? 이미 있는데 뭐라는 거야. 근데 이게 뭔지 알아? 이 관장님한테 받을 수 있는 배지야. 뭐 이딴 애한테 줬어요 지금? 이거 셋이더라고요. 아니 이딴 애한테 줬다고? 이 관장님한테 받을 수 있는 배지가 바로 이거야 삼시가. 갖고 싶지 않아? 열심히 해봐 삼시가. 어 내가 볼이 좀 많아. 어? 이거 야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? 내가 보스를 좀 잡았거든? 어 볼이 좀 많아. 아! 그러지마! 그러지마! 그러지마 다시 던져봐 다시 던져봐. 제가 어 볼이 좀 많아. 아! 거기까지만 줄게. 아유 그것도 한 번 더 해봐. 왜? 야 왜? 너 지금 배지 몇 개야? 배지 다섯 개. 어? 나도 다섯 개인데? 진짜? 나 지금 어, 나 요것만 하면 돼. 나 하늘만 갔다 오면 되는데? 하늘? 야 하늘 뭐야 너 무슨 소리야? 하늘 강해? 여보세요? 삼시가? 아니야. 아이 고마워 잘 쓸게. 어? 야 이따 12시 20분까지야. 어? 아, 다 던질라 했는데 마음이 약해갖고 다 던지지 못하겠네. 하늘 가는 척이나 해야겠다. 아, 시간이 많이 남았네. 구경이나 해볼까? 여기 지형 이쁜 지형 있나? 여기 이쁜 지형 있나? 풍경이 되게 괜찮네. 아, 나 옛날부터 민영이 한번 잡고 싶었는데 민영이나 잡아볼까? 옛날부터 갖고 싶은 포켓몬이 있었어. 민영이나 찾아볼까? 아,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 오랜만이야. 딥 오션이 여기구만. 비행체육관에서 대신 포켓몬 키워드린다고? 심심하신가 보네. 아 오랜만에 이런 바다를 보는 느낌 굉장히 괜찮아. 레벨업 하셔야죠. 삼식이 레벨을 다 봤어요. 59짜리 빼고 대부분 42더군요. 삼식이 레벨을 다 봤어요. 뭐 민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막에 왔으니까 마침 사막이랑 가자. 이쁜 밤하늘이네. 어 볼이다. 휙볼? 보이자마자 던지라고 했던 게 휙볼이었나? 어 쉘더네. 어 방금 올챙이라고 써있던 거. 아 돌살이구나. 어, 왜 올챙이라고 그러지? 자신의 미래 실력 에스퍼 체육관. 어 쟤 에스퍼 못 깼나? 깼겠지? 쟤 에스퍼도 못 깬 거 아니야? 설마 제 에스퍼도 못 깼나봐.
바다 하나 건너가야겠다. 이 문어 되게 귀엽다. 47이네. 우리 자원캐서 화석 포켓몬이라 키울까 얘들아? 얼마 안 걸려 화석 포켓몬 만드는데. 우리 화석 포켓몬이라 키울까? 렉이 물속에 있으면 포켓몬을 타면 좀 걸리더라고요. 지금 배지 몇 개 모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삼식이한테 알려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네 개 모았습니다. 삼식이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죠. 아까 다섯 개를 뻥쳤는데 불체육관을 이길 수가 없어서 네 개 모았습니다. 그리고 삼식이도 다섯 개 모으진 않았잖아요. 삼식이도 네 개잖아요. 왜냐면 불의 배지를 못 알아본 걸 봐서는 불의 배지를 못 알아보는 걸 봐서는 다섯 개 모은 게 아닌 것 같아요. 레벨업하기 편한 체육관으로 가도 되나? 레벨업하기 편한 체육관은 솔직히 나한테는 불타입인데. 대검기 레벨업 꿀처럼 레벨업 할 수 있을걸? 한 50만 찍고 가면 대검기로도 다 이길 수 있을걸요? 삼식이 볼 준 이유가 물 포켓몬 잡으라고 준 거예요. 풀 배틀 해야지 삼식이 다섯 마리래잖아. 삼식이는 다섯 마리인데 나만 여섯 마리를 할 순 없잖아. 맞춰서 해야지. 잡았는지 모르겠지만. 상쾌한 지옥 공기 씨. 삼식이 빡시겠다. 가자. 아, 경치가 되게 좋아. 이런 평화로운 생활 오랜만인 것 같아. 긴박하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좀 평화롭게 사는 이런 날이 오길 바랬는데 오랜만이네. 여기 엔더맨 없나? 엔더드래곤이나 잡고 싶다. 평화롭다. 일단 솔직히 삼식이가 모든 배지는 다 모을 것 같고, 솔직히 볼을 안 줘서 물 포켓몬을 못 잡는다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. 근데 이미 내가 왜 위그를 소환했지? 워그를 소환했지? 내가 그 이미 줬기 때문에 거기는 깰 것 같고. 대검기 레벨업이나 시켜야겠다. 아, 평화롭다. 어? 여보세요? 야, 루테야. 어. 너가 좀 팔파크 볼. 어. 마스터 볼이었대.
그런 급이래. 어? 근데 나 준 거야? 응. 너 그럼 너 지금 패치 다 했어? 어, 나 하나 바꿔 왔는데? 어, 잠깐만. 그러고 보니까 나 아까 그거 있었잖아. 뭐? 아니야. 아니야. 들어가. 아. 파포. 불타입 쌓을 수 있나? 쌓을 수 있나? 아씨, 짜증나 죽겠네, 여기 진짜. 침 뱉어줘! 침 뱉어달라고! 침 뱉어줘. 여기서 물이 안 써지잖아, 바보야. 자. 뭐, 여기 인벤세이브 안 돼 있었어? 자. 우리 포켓몬 싸움이나 할까요? 관장님? 전화 걸어야 되나? 이분이셨지? 삼식이가 여기 오겠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삼식이 혹시 여기 깼나요? 아니요, 아직 못 깼습니다. 아싸, 운영자분이 잘 모르셔서 알려줬어. 한판 싸우죠? 네. 잠깐만, 전투가 갖고 거절됐거든요?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. 아, 제가 죽어서 그런가 봐요. 회복 한번 시킬게요. 네네. 회복 한번 시키겠습니다. 렉이 좀 걸려. 아예 나갔다 한번 들어올게요. 네. 그게 아마 제일 나을 거예요. 나갔다 들어오는 게. 하이. 네네.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. 그 저랑 노가리 하실래요? 우리 30분 정도, 한 20분 정도 대화하려고요. 포켓몬 되게 좋아해요?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죠. 아, 이분은 포켓몬을 많이 보시던 분이구나. 아까 전에 다른 분은 포켓몬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풀타입이랑 에스퍼타입이었나? 되게 모른대요. 네네. 그래갖고 좀 놀랬어요. 우리 삼식이가 무슨 상황인지 일단 한 대 때려야겠다. 삼식이가 전화 받고 올게요. 여보세요? 이 지금 현장이 무슨 현장이죠 이거?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, 관장님한테. 왜요? 아까 했다면서요. 아, 그거 다른 그 돌이었어요, 돌. 무슨 돌이야? 돌이 어딨어? 나 아까 말했던 태양돌도 딴 돌이었어. 그 돌이었어. 그냥 막 진화의 돌 같은 거야. 아, 진짜? 어. 아, 그래? 어. 알았어. 나 저분이랑 통화할게. 거짓말 치고 왔어요. 네.